자, 밀어치기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거리가 조금 1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넉넉한 힘으로 밀어쳐야 될 텐데요. 이럴 때 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2시 방향 3TB라는 무회전 당점으로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밀어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잘 밀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게 치다 보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. 처음에 이런 배치를 연습할 때는 내 신공이 저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확한 당점과 두께로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좀더 강한 힘으로 쳐서 이 빨간 공, 두 번째 빨간 공이 단 쿠션 가까이 오면 연속 득점을 하기가 쉬워집니다.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도 정확도까지도 높이는 밀어치기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 배치를 준비했고요. 이런 밀어치기를 잘 치게 되면 어려운 밀어치기도 쉽게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끌어치는 배치 중에 재밌는 예가 나왔는데요. 이 공을 끌어쳐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을 쳐서도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, 이 공을 끌어치는 방법,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코너를 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쿠션에 가깝기 때문에 미처 잘 끌리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이 공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데 신공이 이렇게 있다면, 신공이 여기에 있다면 괜찮은데, 신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을 쳤을 때 코너를 돌릴 수 있느냐? 물론 돌릴 수는 있는데, 그렇게 됐을 때 두께가 얇아지면서 내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다음 배치가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공을 끌어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5시 30분 3팁으로 두께는 8분의 5 정도의 두께로 잘 끌어쳐야 됩니다. 코너를, 아, 못 도네요.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코너를 돌질 못하네요. 이런 배치는 끌어치기를 잘 쳐서 직접 득점을 하고 이 빨간 공은 이렇게 코너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회전의 의미가 없습니다.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당점, 낮은 하단 당점으로 적은 힘으로, 최대한 적은 힘으로 끌어쳐서 득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.